안녕하세요. 네. 제 주소. 네. 그? 네. 어디 이름? 어디 성씨? 나이. 3제 들었네. 아, 3제가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3제인지도 모르고 살아? 내일 죽는구만 이거. 아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요? 괴로움이 많아. 아. 결혼하고 싶냐? 그쵸, 응? 지금 결혼 나인데. 결혼하고 싶다. 사주가 제복은 들어져 있고, 네네. 부모복도 있고, 본인이 사는 거는 그래도 좀 집안이 아주 넉넉하다고 보이기는 그래도 웬만큼 살았나 봐. 응? 나쁘진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복이 많아. 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네네. 재물복도 있는데, 근데 지금 자네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삼재가 되니까, 네. 이게 조금 막힘이 들어와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네. 결혼 때문에 왔냐? 아니면 결혼 때문에 왔습니다. 여자친구하고 사이 안 좋아? 지금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좀 사이가 좀 안 좋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왔거든요.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 아니요,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바람 폈냐? 아니, 바람 피거나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잘못한 것 같았어요. 응? 바람? 그냥 바람 피거나 뭐 딴 여자 만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뭐, 뭐 잘못했어? 바람도 안 피고, 어? 여자한테 뭐 잘못해서 여자 몰래 뭐 어디 가서 노름이라도 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결혼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 식장까지 다 예약해 놓고 나서 결혼 전에 이제 갑자기 사고로 죽었거든요. 아, 여자친구가? 네네. 그래서 머리가 네가 이렇게 아팠구나. 네,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떡하다가 이제 동호회를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 여자친구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 죽은 여자친구랑 엄청 외모도 닮고 막 그런 웃는 거나 이렇게 다 비슷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좀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면서 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뭐를? 그 사실은 제가 그 죽은 여자친구를 되게 못 잊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여자친구랑 편지나 뭐 사진 선물 같은 거를 제 집에 놔뒀었거든요. 네? 편지랑. 그러니까 편지랑 사진이랑 뭐 주고받은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제 집에 놔뒀고. 또 지금 여자친구랑 만나면서 막 초반에 그 죽은 여자친구한테 제가 편지도 썼었어요. 또 반지 같은 것도 놔뒀어? 네, 그 커플링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서프라이즈 한다고 몰래 들어왔다가 그 선물이랑 그런 모아놨던 걸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막 그 전 죽은 여자친구 때문에 나를 만난 거냐 하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이제 막 헤어지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왔습니다.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응? 헤어짐 들어오는데 네가 올해 네. 삼재잖니. 네네. 응?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이별 공방이 비쳐요. 지금 여자친구랑요? 그리고 전화번호 저기 뭐야? 그 여자 생년월일 주가. 있고요. 이름은 우리생이네. 네, 이 여자 지금 뭐해? 이 여자가 네. 이 성격이 있다, 정월생이다. 응? 이거 강다구도 있고 네. 직장 다니냐? 네, 직장 한 10년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오래 다녔어요. 얘가 이 친구는 네. 자립심이 되게 당신보다 부모 덕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자기 욕심이 되게 많은 아이야. 그 지금 말씀하신 게전 여자친구도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런 모습이 좀 좋아서. 그리고 되게 똑부러지는 네네, 맞아요, 성격인데, 맞아요. 너희 둘로 보면, 궁합으로 보면, 네. 지금 이별수가 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는 연애는 가능하나? 네. 인연법은 있어. 네. 근데 이 친구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이제 한 1년 한 3개월쯤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 친구하고 자네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 네. 이제 동지딸이잖니. 네. 응? 지금 내일 모레면 팥죽 먹어야 돼. 네네. 응? 네. 근데, 니네들이 섣달에, 썩은달에, 네. 너희가 헤어지지 않으면, 너희들 내년 3, 4월에는 분명하게 헤어져요. 응? 아이, 근데, 이 친구도 자네한테 져줄 마음도 없고, 네. 무척이나 지금 이 친구가 자네한테 실망하니 실망이 들어와. 응? 그리고 자네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야. 선생님 봤을 때. 어? 네. 야, 편지를 쓰고 폐물이며 그 같이 만났던 그런 거를 다 간직하는 이유는 뭐야? 그냥 전 여자 그 죽은 여자친구 제가 못 잊어가지고 한 거긴 한데 그건 이제 연애 초기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그냥 버리지 못해서 그냥 놔뒀을 뿐이고 저는 지금 여자친구를 제일 사랑하긴 해요. 이건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가 이걸 못 봤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내년에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우연찮게 봐가지고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전 지금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걔가 안 받아주는 거잖아. 너얘 고집 만만치 않아. 얘 고집 만만치 않은데 본인이 그런 이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그런 거를 다 지워야지. 그거를 지우지를 못하면서 계속 그걸 보관하면서 끌고 가는 거 그것도 죽은 운신이. 어? 그 여자친구 거를 왜 그렇게 그걸 갖고 있어? 응?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너 비니 영상이냐? 빙이요? 응. 그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미친 거지, 너. 야, 그러면서 그 친구 헤어질만 하네. 그 친구가 용서를, 뭐 용서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받아줄 의도와 지금 생각이 없는데, 네. 너도 그냥 그럼 연애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지금 너는 그런 마음이 없고, 네. 어찌됐든 그 친구를 만나면서 네가 편지를 계속 쓰고, 그걸 보고 간직을 하고, 네. 물품을 간직을 하고, 응? 죽어 네. 떠난 그 여자를 그렇게 몸에 네가 감고 있는 거는 너한테도 안 좋아. 응? 너한테도 안 좋지만 네. 그 친구가 얼마나 소름 끼치겠니? 응? 그 죽은 여자친구의 물품을 다 버린다고 해도 이제 되돌리기는 좀 힘든 걸까요? 안 될까요? 야, 그 친구 물품 버릴 테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안 받아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긴 하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네. 니네 둘이 궁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어? 네네. 근데 자네도 그렇고 이 여자친구도 그렇고 인연줄은 있지만 네. 결혼까지는 가기가 힘들어. 어? 네. 무슨 문제가 있어? 네네. 그리고 너희가 좀 티격 아닌 티격인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네 운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하고 결혼은 못한다는 거지. 궁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응? 네. 못해. 못한대. 훈련은. 응. 그럼 여자친구 말대로 헤어지자고 해야 될까요? 두 사람 다 버려. 두 사람이요? 응.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보내요? 마음에서 놔야지. 버려야지. 네 마음에 있으면 네. 너는 또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도 응? 네. 넌 그 결혼을 성사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네. 너 선생님 감추려고 하면 안 돼. 어? 네, 네, 네. 너 보호하니까 은근히 네가 욕심이 많아. 어? 네.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야. 내가 봤을 때. 어? 지금 네. 이 여자는 좋다라고 나한테 말하지만 너는 아직도 그 죽은 혼신이 마음에 있어. 맞아, 안 맞아? 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남자답지 못하는 이가 성격 보니까. 어? 너 나 봐봐. 네. 너 그 여자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싶고. 어? 네.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좋다라고 얘기한들 이 여자도 육체적으로 뭔가가 느끼는 거야. 감성이 있으니까 네. 촉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한테 괜히 지랄하겠니? 어? 너는 지금 그 여자가 이러니까 멘붕이 오니까 나를 찾아왔지만 네. 응? 너도 헷갈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전 죽은 여자친구한테 넌 여자가 또 들어와도 또 해방을 온단 말이야.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내요. 그 죽은 여자를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천도해야지. 천도요? 응. 그게 어떤 거죠? 진옥이라고 해 그거를. 길 닦아주는 거를. 극락을 보내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여자를 좀 보내. 내가 막 어지럽고 토 나올 것 같고 그래. 네가 자꾸 이거를 감고 살잖아. 그 죽은 응? 여자친구를요? 응. 그러니 너 그러고 나서 그 여자 갖고 나서 네가 되는 노릇이 없잖아. 응? 네. 그치? 보내줘야겠네 그럼. 응. 그 여자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어? 이 여자하고도 조금 응? 시간을 갖고 네. 선생님 영어로는 절대로 이 여자하고 결혼 못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물품을 일단 다 버리고 마음 좀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 네 그 여자가 고향이 어디야? 거기 충청도로 알고 있어요. 충남 당진? 그러면 그 여자 매장을 했어? 화장을 했어? 화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에다 화장했어? 그 충남 당진 쪽에 무슨 강 있어가지고 그때 저도 같이 가서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 네. 태울 거는 좀 태우고 네. 뭐 조금 이렇게 반지나 이렇게 안 태워지는 것들 있지? 네. 그런 거는 그쪽에다가 조금 묻어요. 응? 네. 묻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훨훨 날려보내. 어? 그냥 네. 훨훨 나비가 되고 새가 돼서 그리고 조금 재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게 해서 본인이 차후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꼭 연락 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